Sometimes life goes easy, sometimes life goes do-do-do-do.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거의 한 5-6개월 정도 놀러를 못 가가지고 한 1박 2일로 잠깐 휴가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영흥도 쪽으로 갈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갈 수 없고 일이 아직 많아가지고 일이 많은 사이에 잠깐 그래도 코로나지만 잠깐 정말 잠깐 독채에서 조심히 놀러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제주도도 코로나 때 못 보여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브이로그를 못 찍을 바에 좀 안전하게 노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재밌게 잘 놀다 올게요. 근처에 아무데나 들어왔어. 여기 근데 사람 없어서 좋다, 그치? 면을 따로 주는 집이래. 바지락도 따로. 바지락! 바지락 먼저 던져봐 그래. 근데 그러면은 맛있다. 맛있어 보인다. 감자전 느낌이다. 내려갔다 나올 수. 파채 먹을 거야? 파채. 음료수 살래? 맥주 사야 돼, 맥주. 삼겹살. 550g. 그리고 우리 과자 사다. 콩가루만? 이거 너무 맛없을 것 같지 않아? 아, 초코만. 뭐다. 자, 과자 이제. 보냈지네? 어머, 저 달수영장 보려고 온 건데. 너무 예쁘다. 숙소 도착했습니다. 이제 짐 옮길 거예요. 뒤에 모래 되게 예쁘죠? 완전 기분 좋아. 도착! 독채거든요. 짜자잔. 되게 조그맣다. 되게 귀엽다. 진짜 조그매. 부엉이. 이게 조그매가지고 여기 다 담겨. 여기는 온실. 이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불 켜볼까? 불 켜면 이런 느낌. 해먹도 있어. 그리고 여기도 저녁에 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놀면 돼. 여기가 오매불방 오고 싶어 했던 수영장. 너무 예쁘다. 냉장고가 너무 조그매.
조그만 냉장고.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냉장고 짜잔. 이거 그때 만들었던 건데 이거를 게시를 할 거예요. 어! 이렇게 위생 팬티가 붙어있는 그대로 가졌습니다. 처음 입을 거예요. 너무 좋다. 짠! 밖에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히히. 이제 나가서 물놀이 할 거예요.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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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습니다. 이제 프라이빗 비치로 갈 거예요. 재밌었다. 마스크 끼고 물놀이 하니까 힘드네. 앞에 불 들어왔어요. 너무 감성적이지 않나요? 예쁘다. 하와이 같아. 헐, 어떡해. 너무 귀여워. 와, 얘 사람 손 타나 봐. 미안해, 미안해. 밟았어? 아니. 바깥에서 피크닉을 다 즐기고 숙소로 왔어요. 저기 보이는 별 수영장이 밤에 예뻐가지고 사진 한 컷만 찍고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우와. 너무 예뻐. 고기 파채 간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버섯, 쌈무, 김치, 가주. 이거 주세요. 여긴 농막이 집이라서. 한 마리 더. 감사합니다.
갑니다. 네. 네. 소음이 좋아. 별로 되네. 아, 그래? 어. 이런 식으로 자이들이 있어. 왜? 내 양손. 세 마리만 빼도 네 마리. 김치도 올려야 되잖아. 너 김치는 안 먹어? 아, 김치 그냥 생김치로 먹을 건데? 김치찌개. 집에서 공수해 왔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내가 했다고 해도. 너가 한 거 아니잖아. 배달 음식 남은 거. 그래도 내가 했다 해. 얘가 했대요. 내가 국물 더 넣고. 얘가 국물도 넣고 고기도 넣었대요. 마치 농촌에 놀러 온 거 같잖아. 쌈장, 쌈무. 고기가 구워졌어요. 고기 자태를 한번 보세요. 너무 맛있다. 와, 나는 진짜 개긴 개다.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술을 먹다니. 못합다. 난 진짜 개야. 안 뜨거워? 뜨거워. 아, 뜨! 네, 맛있어. 손이 났다. 근데 벌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 이거 봐. 귀엽다. 인정아. 어? 그럴 일 없어. 그래. 이게 여기가 가을이면은 게임 셋인데 여름이라 너무 덥다. 살짝 그 더운 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먹겠습니다. 먹부림 최고. 다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한편 볼까 해요. 근데 이건 고기 먹은 거니까 옷도 갈아입고. 화장은 먼저 지워야겠지? 브이로그에 쌩얼이 나가도 되겠지? 안 돼. 브이로그에 쌩얼 나가면 안 돼? 왜? 아니야? 브이로그에 쌩얼 아니야? 그럼 제가 지우지 말래요. 굿모닝. 머리가 폭탄 맞았어요. 씻고 올게요. 이제 친구랑 사진 찍고 갈 거예요. 이거는 짜잔. 뒤에 보면 체리. 이거를 친구랑 같이 여기 농촌 스타일로 남겨서 갈 거예요. 퇴실입니다. 얼굴에 엄청 부었어요. 오늘은 카페에 갈 겁니다. 여기 영흥도에 예쁜 카페가 있다고 그래서